자, 세종시 공무원들의 특공, 이른바 특별공급, 장차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이 됐었죠. 바로 노영욱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들어보시죠. 사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루도 안 살았잖아요. 하루도.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4년 만에 2억 2천만 원 남기고 2억 8천 해주고 5억에 팔은 거 아니에요? 거의 두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취득세도 면제해줘. 지방세 다 면제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갭투기예요. 자, 노영욱 국토부 장관은요, 지난 2017년 고위공무원 다주택 처분 지침이 내려지자 하루도 살지 않았다는 그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 중인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지난해 분양가 대비 두 배나 오른 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입니다. 국민들의 이 집값 안정시키도록 하는 게주 임무인 이 국토부에서요. 이 국토부에서만 1급 이상 공무원 6명이 이 특공 재테크로 수억 원을 차익으로 얻었습니다. 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요. 2011년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로 월세 수익을 올리다가 나중에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 차관, 그리고 고위급. 이렇게 세종시 특공의 허점을 이용해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국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면 그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목적은 세종시에 내려가서 근무 열심히 하라고 특별 공급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거주를 안 하고 그걸로 월세를 수입을 올리거나 또는 전혀 살지도 않고 나중에 값이 오르니까 팔았다고 하면 그건 뭐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된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지금 장관 되신 분들 다 공무원으로 쭉 있다가 올라오신 분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무원 하시면서 계속 저런 이제 특혜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활용한 거는 국민들이 볼때 절대로 저는 좋게 볼수 없다고 봅니다. 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이 문제는 차제에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돼요. 특공 문제가 특별 공급이죠. 특별 공급 문제가 공무원들에게 정말 일을 열심히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들여서 해준 건데 그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썼다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이 김부겸 국무총리는요, 특별 공급 이 제도를 취소하라고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그 특공의 지위 자체가 이게 유용한 지위인지 혹은 위계는 아닌 것 같지만 뭔가 그런 허점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 같으면 뭔가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해서 그걸 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적인 대상도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법적인 검토까지 하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김부겸 총리의 이 특공 제도 취소 검토를 하라는 지시, 글쎄요. 사실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그것도 고위층에 있는 이 공무원들의 이런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 몇몇 사례 때문에, 글쎄요. 실제로 이 특공을 취소를 한다는 것, 이게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취소라는 거는 뭔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되돌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특별 분양할 당시에는 주택법 나중에 개정이 돼서 뭐 실거주 요건 이런 게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 한 이거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는 아, 그래요? 거거든요.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모 변호사님이 분양을 취소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신뢰보호 원칙 운운하기 이전에 처음에 법을 좀 생각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문제가 있어서 결국 사태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요새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보면은 무슨 3분 카레 하듯이 너무 뚝딱뚝딱 만들어내거든요. 네. 근데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제도를 법이건 제도건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국민 여론 때문에라도 이렇게
시세 차익을 얻은 거를 뭐 환수하고 그럴 것도 방법은 뭐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너무 네. 엉뚱한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거. 그런 거를 환수한다면 소송을 해서 다시 다 그렇군요. 토해내야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적절하지 않은 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적절하지 않은 법이라도 그 요건에 따라서 특공이 됐는데 네. 아 지금 보니까 이 법이 잘못됐네 내놔. 이건 안 된다. 알겠습니다.